문이나 교실인데요. 저희 그 구독자분께서 여름이 와서 아마 여름에 부채 그리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 하면은 뭔가 부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채를 늘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부채 한번 그려달라고 요청이 와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부채가 보면 골이 있어요, 골. 골이 있는데, 그래서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풀이 좀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발이 번짐 효과도 없고, 목발 잘안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 골을 다 메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다가 좀 화려하게 목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뭐그 사실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안 묻어 있잖아요. 그것도 놔둬버려요. 이걸 다, 이 특히 목단은 막 중복이 되면 지저분해서. 이렇게 바짝 누르세요. 눌러가지고. 자, 여기다가 중색에다가 목을 좀 섞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인맥을 꽃소를 노란색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부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글씨를 써볼까요? 여기다가. 부귀하고 평온하여라. 부귀하고 평온하여라. 목단꽃은 우리 동양에서는 꽃의 왕이라고 합니다. 꽃의 왕. 아주 최고로 치죠. 그러면서 부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마치 대충 한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대충 한건 아닌데, 이 골,
오목한 데를 메우기 위해서 자꾸 물감이나 이런 물감을 자꾸 덧칠하게 되면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허연 부분이 보이도록, 이 허연 부분은 이게 오목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허연 부분이 보이도록 그대로 놔둬버리고, 한번 지나간 데는 다시 칠하지 않도록.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뭐좀 색깔이 잘 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부채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